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 종료 후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런데 뭐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엄청 적게 나왔어요. 한 700억 넘게 예상을 했는데 315억 나왔죠.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에서 처음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예전 같으면 어닝 쇼크 해갖고서 조금 자극적으로 타이틀을 뽑았을 텐데 뉘앙스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3,563억 원, 영업이익 315억 원, 순이익 315억 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708억 원, 순이익은 576억 원이었다. 일시적인 미국 공급 일정 조정과 일회성 비용의 발생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그러나 올해 신규 제품 출시 및 기존 제품이 판매 지역 확대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이달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레크로나의 판매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과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계자는 연초 싱가포르에서 램시마와 트룩시마가, 말레이시아에서 허주마가 각각 정부 입찰 수주에 성공해 독점 공급 중이라며, 일본에서는 허주마가 출시 2년 만에 47%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유럽과 북미 지역의 성공을 넘어 아시아 지역에서 성과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요 제품의 글로벌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후속 제품들을 통해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기자. 여러분, 이장 종료 시간 후에 거래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시장에서 대로 소멸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공매도 세력이 밑으로 밀 건수로 받아들일지 내일 시장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뭐 우려하던 대로 조금 미는 데 사용을 하겠죠. 그래도 2분기 실적은 확실히 좋아질 거니까 좀더 기다려 보시죠. 감사합니다.